우리 집 테라스에서요 전기, 물 다 쓸 수가 있어요. 5평 테라스 보조 주방에 가스 쿡탑도 있어요. 가전제품 옵션 하나도 안 뺐습니다. 분양가 최저 노 마진 현장. 42평에 방이 4개이거든요 근데 알파룸이 있어요. 펜트리룸 제대로 쓰세요. 각 방이 보통 생각하시는 방보다 30cm에서 60cm 이상 큽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산 중심권에 위치한 신축 빌라 대단지입니다. 12개동 96세대가 사는데요. 자, 대단지의 장점 무엇인가요? 어떤 단지는 어떤 동은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고 어떤 공간은 조금 빡빡하기도 해요. 대단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차 여유가 있습니다. 1.5대에서 2대 가까이도 되실 수가 있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없어서 못 판다는 그 집, 일산 풍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대단지 현장에 1층 테라스 세대, 해악 세대 촬영합니다. 이 세대 뭐가 장점이냐고요? 42평이나 되는 실사용 면적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방 4개 모두 다 커요. 하나 쬐끔해가지고 옷방으로 쓰시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각 방마다 보통 에어컨이라던가 붙박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도 넓고 그리고 안쪽에 4개 방을 제외하고 나서 팬트리룸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수납 공간들 추가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룸의 개념이고요. 화이트 주방, 도장 처리된 화이트 주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대도 많이 돼요. 1층에 테라스 일부가 있으니까 아주 큰 테라스 자신 없으신 분들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있어요. 실내부터 보실게요. 이 전실 저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왜냐면은 유튜브로 10번 이상 촬영을 한 집이에요. 지금 분양 매물의 95%가 다 계약이 됐습니다. 한 5% 자녀 세대가 있는데요. 엑기스 세대들이 있어요. 이 집이 바로 그 엑기스 세대 중에 하나죠. 전실은요 화이트 타일 위주로 되어 있고 벽은요 이렇게 신발장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서 여기 단지 자체가 8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한쪽 벽만 신발장이 있는 구조도 있고요. 양쪽 벽도 있고 팬트리룸이 입구에 있는 그런 동들도 있어요. 양쪽에 있으니까 좀 수납이 많이 되는 거죠. 열어보지 않을게요. 벤치까지 있고요. 거울까지 달려 있습니다. 거울 안 사셔도 돼요. 그리고 이 집의 느낌은요 이 중문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영림에서 출시된 양문형 도어인데요. 가전제품 큰 짐 옮기실 때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일괄 소등 버튼 이쪽에 있고요. 복도가 아주 길게 되어 있죠. 구독자님들이 무척 선호하시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아파트 판상형 구조 뭐가 좋습니까? 이 복도 구조 안에 방들과 팬트리룸 어떻게 보면 5룸 개념의 그 방들이 모두 몰려 있는 거예요. 방 규격 한번 보실래요? 방 규격은요 영상 하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KCC 브랜드의 이중 창샷이 들어가 있고요. 자동 잠금 핸들 있어요. 각 방마다 붙박이장, 드레스룸 개념으로 모두 있습니다. 아 이거 좋다.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까지 있으니까 필요한 건 다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방은요 모두 강마루로 화이트 깔끔하게 시공을 해봤고요. 복도는요 웨인스 코팅으로 양쪽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바닥은 포쉐린 타일인데 줄눈 시공까지 은은하게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욕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욕실은 장점이 이렇게 샤워 부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우드 타일까지 멋스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부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일체형 비데가 있으니까 뚜껑만 덮어놓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방 보고요. 욕실 보고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안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방인데요. 예전처럼 크다 커다랗게 방 하나 둥그라니 마련해놓는 게 아니라 침대 공간,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욕실 공간 다 분절해 놓은 개념인데요. 제가 이 타입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안방 창호를 통해서 바깥에 숲이라든가 있는 나무들이 많이 보여요. 초록초록하다라는 거죠. 봄 시작되었죠? 여름 곧 다가옵니다. 가을, 겨울까지 관람하기가 좋은 그런 경관이에요. 안쪽에 드레스룸 볼게요. 드레스룸은요 세 칸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요. 환기창도 있어요.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부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욕실보다는요 안방 욕실은 간편하게 부부 위주로 쓰실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제가 이 단지를 촬영하면서 참 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보통 신축 빌라가 방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방 안에 붙박이장이라던가 드레스룸이 없어서 방은 어느 정도 중간 사이즈인데 붙박이장 설치하면은 무척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방 보셨고 세 번째 방 볼게요. 어떤 방에 치수를 재더라도 3m가 다 넘는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시스템에 LG 휘센 제품으로 넣어놨어요. 이중창 샷시 이거 보이시죠? 밖에서 우리 집이 또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요 이렇게 필름 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한 칸씩 열어볼게요. 요 수납 공간들이 참 좋더라고요. 거울까지 세분화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방을 보셨고 이제 네 번째 방을 보실 건데요. 제가 서 있는 이쪽 방향이 남향 방향이라서 보통 하루 종일 밝은 타입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흐린 게 느껴지긴 하지만 되게 시야가 개방되어 있어서 좋아요. 안방에서도 그리고 이 네 번째 방에서도 밖에 뷰가 탁탁 트여 있어서 좋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안쪽에 붙박이장 똑같은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방 네 개도 만족스러운데 다섯 번째 방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팬트리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쿠아 유리로 슬라이딩 중문이 되어 있는데요. 요 정도면요 가정에서 필요한 수납들 꽤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휴지라던가 여러 가지 잡스러운 잡동사니들 있잖아요. 다 넣어두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잡동사니 넣어놓고 아쿠아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안이 좀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은은하고 멋있죠. 그렇게 네 개의 방에다가 다섯 번째 팬트리 공간까지 어떻게 보면 5룸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실이 이렇게 크다니요. 거실의 길이가 6.3m 정도 나옵니다. 길이만 6.3m인데요. 이 폭도 어마어마해요. 베란다 샤시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중창 샤시 되어 있고 자동 잠금 핸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층 다 보니까 바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 창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쪽으로는 나무가 위주로 보입니다. 웨인스코팅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에다가 좀 조금 더 포인트 되는 화려한 조명을 메인 조명으로 넣어놨어요. 뒤편 소파 월 쪽은요 이렇게 아치형 샤시로 좀 문틀을 좀 나눠서 설치를 해봤는데요. 하나 둘 세 번째 문틀까지 있습니다. 저 세 번째 문은 열고 나가시면요 길다란 테라스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상태로 소파 4인에서 6인 그 이상으로 놓고 쓰셔도 이 거실 가득 메우시기 어려워요. 아주 커다란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인치 TV 놓고 쓰셔도 눈 안 아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LG 오브제에서 출시된 3개의 냉장고 세트가 들어갑니다. 위에 상부장도 있는데 이 상부장이 옆으로 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저처럼 키가 좀 작은 주부분들이 좀 크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처럼 좀 작은 사람한테는 무척 유리하죠. 이걸 위로 여는 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일랜드 상판도 일자형으로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하이라이터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하이라이터 인덕션 뭐 편의에 의해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식탁도 연결하실 수 있도록 식탁 자리에 등까지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벽면에도 이렇게 도장으로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 상부, 하부 그리고 이것도 중간 장을 열면 여기가 약간 불투명한 흑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릇이든 술병이든 놓고 장식하시기가 괜찮더라고요. 안쪽까지 수납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장으로 다 쓰시고 이것 자체를 식탁 대용으로 쓰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4인 정도는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어요. 밥솥 넣는 공간, 광파 오븐 레인지 넣는 공간 있고요. 인덕션 하이라이트 세트 또 들어가 있고 위에 후드가 달려 있고요. 제가 아까 주방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요거 다 도장 처리된 주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빅사이즈 싱크볼하고 환기창도 무척 크게 제작되어 있고요. LG, 요거는 디오스 제품으로 들어가 있네요. 식세기가 들어가 있는데 용량이 꽤 되다 보니까 편하게 식기 세척하시고 말리시고 괜찮아요. 여기서 에벌 하시고 나서 후드럭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집하고 다르게 우리는 보조 주방에 이렇게 가스 쿡탑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지지고 끓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창은 길게 제작되어 있는데 이 창을 여시고 이렇게 끓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있지 않습니까? 뭐 끓이실 때는요 이 가스나 이 냄새가 안쪽으로 인입이 안 되도록 요 문을 좀 닫아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세탁기 건조기 이제 따로따로 두셔도 되고요. 위로 세워서 쓰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일러는 1등급 들어갑니다. 린나이러. 구독자님들 여기가 바로 테라스인데요. 그 거실 쪽에 있는 아치형 창틀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나오시면요 이렇게 테라스 만나실 수 있는데 피디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피디님 키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 180 조금 넘는 높이의 펜스입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지금 어닝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설치를 안 했는데요. 이사 오시는 분들은요 어닝 설치하시면요 눈비 안 맞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인조잔디 같은 거 더 깔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전기와 수도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하고 전기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야외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전용 테라스입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은요, 일산 동구 풍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빌라의 대단지 중에서 가장 큰 타입의 42평 타입의 실내 면적의 외부 테라스 5평 정도 되는 테라스 세대, 해악 세대 촬영을 했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우선 일산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 아주 빠르게 도보 5분, 3분이면 닿으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요. 초, 중은 100% 도보가 가능해요.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도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도보로 가능해요. 이 현장 자체의 장점은요, 가전제품이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흉내 낼 수 있는 크기의 방 규격을 마련했다라는 거, 그리고 각 방마다 거의 붙박이장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장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시는데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내장된 집을 편하게 입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12개 동 96세대 중에서 거의 95%가 완판이 된 집, 아주 초단기로 완판이 된 집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액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일까요?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생애 최초 취득하시는 분들은요, 이 집 매수하시는데 실입주금 3천만 원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소득과 신용점수, 기존의 대출 내용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파악하고 나서 제가 정확한 실입주금 혹은 더 낮은 실입주금 있으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해학세대, 특가세대, 자녀세대 중에서 정말 가성비 있는 꿀 매물들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마TV 꼼장어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